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총 사업비 31조 원, 단군 이래 최대라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몰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지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용산 불패라는 신화도 이젠 옛말이 될 지경입니다. 잠시 후 심층 취재에서 전해드립니다. 노후 자금 마련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번이라도 금배지를 달면 평생 노후가 보장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에겐 65세부터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급되던 돈, 이번엔 아예 법으로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최근 그들에게 새로운 혜택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재석 191인 가운데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의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압도적인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 반년 만에 알려진 이 사실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 되지.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노후 대책이 다 된 사람들이지. 특혜를 주면 안 되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많은 걸 누렸잖아요. 일반 서민들 것 같으면 통과시켰냐고 그렇게. 응? 그 여야를 막내로 당한 거 아니야. 금배지 한 번만 달아도 노후가 보장된다. 전직 의원 지원금. 그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지원 제도가 있었던 걸까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자 지원금을 관리하는 헌정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출신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국회에다 진정을 해서 국회에서 그걸 보니까 어려우니까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1988년부터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지만 법적 근거나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20만 원에서 시작한 지원금은 현재 120만 원, 총 125억 원의 세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뭐 군사정권 때는 뭐 우리가 매 맞고 감옥도 가고 체류탄도 맞아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는데 뭐 요즘 이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욕먹는 걸 보면은 아니 눈물이 나요. 너무 억울하고. 생계가 어려운 연로 회원들의 최소 생활 보장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헌정회 입장. 취재진은 현재 헌정회에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한 전직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무려 5선에 성공한 박영록 전 국회의원. 전두환 정권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아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6천만 원과 집을 잃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모두 정치에 바쳤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9.9제곱미터. 3평 남짓한 컨테이너 건물 하나뿐입니다. 그 보따리 짜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고 와. 그럼 그거 챙기고 이러면은 우리도 잘 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 이해가 안 간다고. 현재 나이 88. 기초 노령연금으로 부인과 각각 6만 4천 원씩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헌정회 지원금 120만 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참 희생하고 봉사하던 사람들 응? 연금도 퇴직금도 한 푼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120만 원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또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생명과도 같은 거란 말이야. 방법이 없지 뭐. 그걸 안 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 박영록 전 의원과 같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의원들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이제 겉으로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50, 한 2, 3% 정도가 요 120만 원 요거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직 의원의 약 72%가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라면 다수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일종의 푼돈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적지 않은 120만 원 돈을 일조로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우리 현실의 세계 생활에서 기존에 봤을 때도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현직에 계시는 정몽준 의원은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몽준 의원도 지금 만약에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게 되면 이 연로현 지원금 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월 120만 원을 주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에 20년간 납부했을 때 평균 월 77만 원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120만 원이라는 액수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다 범법 사실이 있는 전직 의원도 지급 대상으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형이 만료됐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료되면은 됩니다. 저 김대중 시금포 다 형무소 같은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그 형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국민이 판단을 하니까. 과거 정치적 이유로 범법자가 된 국회의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형이 만료된 이들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데요. 이로 인해 횡령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이들도 매달 12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중에 뭐 특가법 위반이랑 횡령으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 지났어요. 다 지나셨으면 받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형 끝나고 그 연한이 지나면 그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야. 뭐 있으면 또 그 지난 기간 일정한 기간이니 네. 지나면 공무원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의원님 대상자이신가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 없어요. 아, 그냥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만 여쭤보는 건데. 아, 그런 걸 따져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걸 따져서.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저기 법이 통과돼도 있었고, 똑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난리예요? 법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제 당연히 그 일테면은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교사, 교수인 경우에 그 내부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임 파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연금이 없어져 버리거나 연금이 대폭 삭감됩니다. 초기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당초 유죄 확정을 받은 전직 의원은 지급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 지급 규정이 바뀌면서 형이 만료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관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헌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만들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인대는 장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한다. 국민의 혈세로부터 재원이 조달된다는 측면에서 그 돈을 우선 이 정관으로 더구나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 최근 헌정회 육성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금에 관해선 헌정회의 정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원금의 근거가 사단법인의 정관이다 보니 예산 운용과 관련한 논의 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도 거쳐야 되고 그게 또 세상에 알려지게 돼 있지만 헌정의 정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사실 외부에서 감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을 보면 이제 뭐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엄연한 국민의 혈세 운용, 논의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뭐죠? 그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헌정의 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현재 국회의원들한테 대부분... 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글쎄, 저는 뭐 그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나도 그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투표를 할 때는 당신은 그게 쟁점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사실 기계적으로 투표를 했던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니까 그럼 이게 사회적 하다못해 이 토론 과정, 우리가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좀 거쳐봤는지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우선 좀 아쉽고요. 국민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여야 모두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의 노후 대책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혈세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보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의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 한강과 접해 있으면서 뒤로는 남산을 두고 있는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으로 불린다. 2007년 용산역 뒤편의 철도부지와 서부 이촌동 일대를 국제적인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총 사업비 31조 원, 최고 150층, 60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중심으로 국제 업무시설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 고품격 주거시설을 갖춘 명품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건국 이래 최대의 도시개발 프로젝트. 3년이 지난 지금 야심찬 용산 개발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맞대라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야, 동기적도 내놔. 야, 사업 하지 마. 빚쟁만도 사람을. 드림업에 참여돼 있는 가사들 이속 차리고 자기네 이속만을 위해 가지고.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그 사업의 규모에 걸맞게 30개의 출자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 주체는 3곳이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물산과 공공기관인 철도공사 그리고 서울시가 각각 시행사로 지분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 진짜 상황이 어려워져서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처음부터 삼성물산이 이 사업에 뛰어들지 말았어야죠. 문제는 우리한테 땅값을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로 코레일에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선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나중에 잘못해갖고 이제 뭐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약속을 못 지킨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총 사업비 31조 원, 사상 최대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라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그 막대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웅 PD. 네.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위기 대처 능력은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최근 사업 실패 책임을 놓고도 각 주체들 간에 내탓 공방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핵심 주체는 모두 세 곳입니다. 땅을 소유한 코레일, 즉 철도공사와 건설사와 금융기관들로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낙찰받은 삼성물산, 그리고 한강변의 아파트를 포함한 서부 이촌동 일대를 이 사업에 통합시킨 서울시가 있습니다. 최근 코레일에서는
사업 자초 위기의 책임이 삼성물산에게 있다며 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고 삼성물산도 오늘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초 위기에 놓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07년. 당시 이곳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부 이촌동 일대가 용산 역세권 개발 계획에 통합되면서 개발 지역으로 함께 묶이고 지난 3년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막 당신 로또 맞은 거 아니냐 그래요. 로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속에서 울분이 나는지요. 재건축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놓고 수리해라. 니네들 뭐 사고 나면 뭐 자기네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부분마다 저를 두개에서 이제 보면은 그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고 저쪽이요. 지금 내가 제가 보기에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이 아파트에선 지난 밤 내린 비로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 이게 아마 간밤에 이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간밤에 이게요. 이 돌이요? 예. 간밤에 떨어진 건데 비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불어 있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비 올 때 특히 더 그래요. 위험해요. 자다 말고 이게 어디서 그냥 뭐가 그냥 확 울리면서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 어디에서 또 뭐가 낙하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와서. 인근의 연립주택들도 처지는 비슷했다. 세상에 내가 다 봐 다 금 가서 다 이렇게 다 새잖아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집안 곳곳에 금이 가고 비가 새지만 개발이 시작되면 언제 허물지 모르니 돈을 들여 집을 수리하지도 못하는 상황. 여기 A동, B동, C동이거든? 네. 펜트채를 좀 안 하고 있어 지금. 어? 이러고 있으니까 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년이 흘렀다. 이거 쳐봐가지고 살가 쓰니까요. 이거 봐봐.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여기서 40년 살았어. 이 집에서만요? 이 집에서. 그전에는 83자치 이전에는 여기 평당 우리가 땅이 5평이거든. 네. 평당 1억 8,500씩을 준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뭐 사전 사람도 없고 뭐 거신 사람도 없고 빈집이 많아 이 동네. 언제 될지 모르는 개발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집을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들도 생겼지만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로 이 지역은 부동산 거래도 끊겼다. 2007년 8월 30일 이후에 들어온 경우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200만 원, 300만 원 가다 1억 8,5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17평 가지고 있으니까 1억 8,500이면 1억 8천 못 받더라도 1억만 해도 17억은 받지 않습니까? 와, 처음에는 붕 떴지요. 내 팔자에 이름 복도 있구나 그러고. 그래서 붕 떴다가 요즘에는 또 뭐 지하로 사정없이 때려 저 땅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이루어진 건 2006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하나는 철도 적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당시 KTX 사업으로 약 5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떠안았던 철도공사는 용산역 뒤편에 철도 부지를 개발해 부채를 갚을 계획을 세웠다. 그 땅값을 계산을 할 때 최소한도 약 3조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2007년 8월 철도공사가 추진하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서울시가 개입하면서 서부 이촌동 일대가 개발 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한강변에 늘어선 아파트 1,700여 세대도 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코레일은 최초 감정가 3조 5천억 원이었던 철도 부지 최저 응찰 가격을 5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6개월 사이에 철도부지 땅값이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삼성물산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용산 역세권 개발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28조.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최저응찰가 5조 8천억 원에 2조 2천억 원을 더 써내 철도부지 땅값으로만 8조 원을 책정했다. 당시로서는 그 땅값이 굉장히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땅값 8조를 치르더라도 이익이 남나요? 그때 저희들이 상책했던 거는 2.6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이전의 모든 사업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됐다. 용산 전체를 이제 갈아엎는다는 개념으로 해서 도심 속에 새로운 또 도시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 때문에 굉장히 폭등했죠 그때. 여기는 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하고 이제 뭐 세계에서 아마 부양을 올 정도로 이제 그런. 랜드마크가 되니까 용산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장밋빛 청사진은 3년 만에 빛이 발했다. 땅값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은 중단됐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의 무책임한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고 국가적 사업인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삼성물산을 비롯해 이 사업에 참여한 17개 시공사들은 지급보증을 통해 9,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조달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금융권이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그간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관례였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건설사가 위험을 떠안는 구조다. 그 공공과 민간이 출자한 회사가 드림허브 주식회사라는 거고 그 안에는 30개의 주주들, 출자한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 주주들 중에 삼성은 6.4%의 출자를 한 회사입니다. 삼성물산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요. 어차피 출자사로서 6.4% 지분에 대한 이익과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공권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17개 투자자, 건설 투자자들 중에서의 삼성의 지분만큼 시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30개 회사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6.4%다. 17개 건설사 가운데서는 최대 지분이지만 최대 주주인 철도공사의 지분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실제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곳은 삼성물산이라고 주장한다.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회사는 드림허브가 아니라 용산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를 삼성물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라는 것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회사는 AMC죠. 그럼 AMC를 지금 삼성물산이 갖고 흔드는 겁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은 삼성물산과 철도공사, 롯데관광개발이 나눠 갖고 있다. 드림허브에서는 지분 6.4%를 소유한 삼성물산이 용산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 AMC의 대표를 삼성물산이 하고 있고 개발본부장을 삼성물산이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본부장을 삼성물산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사업의 플랜과 인허가권 모든 결정 권한을 세 군데서 다 갖고 있는 거죠. 출자사들 간에 맺은 사업 협약에서도 삼성물산은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명시돼 있다. 다른 출자사들도 삼성물산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자사들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주관 사격인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좀 더 우리보다 더 긍정적으로 본 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입지나 상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성을 검토해봤더니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다. 그 금액이 우리가 이 사회에 제출한 거는 마이너스 한 4조 5소 수준. 2007년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두바이 시공 경험을 강조하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2016년까지 신속하게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표.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애초에 제시한 8조 원의 땅값이 부담이 됐다. 이대로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지금 손을 뗀다면 삼성물산은 드림허브 자본금 1조 원의 6.4% 지분에 해당하는 640억 원만 날리는 셈이다. 뭐 누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지분 가지고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도덕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던 삼성 같은데 책임 많이 물어야 되죠. 한 놈만 이렇게 뚜렷이 빼서 책임 추궁하면 희생양 만들면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다 잘못되어 있다고. 기본 시스템부터가 출발부터 이상했다고. 경기 좋을 땐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안 좋을 땐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현재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민관 합동의 공모형 PF 사업은 총 35건. 대부분 부동산 활황기인 2006년, 2007년에 계획된 것들로 총 사업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6군데뿐이다.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업 시작할 당시에는 정말로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구명기도 지나가고 예. 지금 겪고 계속 겪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사실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흐름에 철도공사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2006년도에 국토의 정부가 철도 정상화, 철도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서 한 3, 4년에 걸쳐서 정부가 지원금을 1조 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 용산이 이제 8조 원에 팔린다 이후에는 그 지원금이 끊겼습니다. 내부적으로. 2007년 이후로 철도 운임이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코레일은 개인 기업이 아니고 땅값이 비싸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받는다면 다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강진 PD. 네. 오늘 삼성물산에서 용산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의 지분 45%를 포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코레일에서는 삼성물산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4조 원대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해 4조 원의 부담을 덜고 출자사 이외의 다른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자는 게 코레일의 당초 생각이었습니다. 수순에 의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꾀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쯤에서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금씩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올 하반기부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계획돼 있었죠. 네.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해졌는데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크겠습니다. 네. 이번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개발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벼랑간 강제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지금도 사업 주체들은 서로의 책임만 따질 뿐 정작 주민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서부 이촌동 주민 100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다. 화려한 개발 약속만을 믿고 3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분노는 컸다. 내일모레 이사 가겠지 하고 눈물 먹으면서 3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언제 서울시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재정 창출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주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실시 계획인가도 불투명한 상태다. 개발 소식에 인근 회사들은 이미 이전을 시작했고 동네 상권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낮에 뭐 소나팅 오고 나면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저 철도 청사이나 우편집 주부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직장인들 저 건너편에 많잖아요. 그래갖고 나오면은 방에 예약하고 여기 예약하고 딱 찬단 말이에요. 이 동네에 식당 여러 개 있어도 한 집에 모여도 깜짝이 안 한다 진짜. 부동산 거래도 자취를 감췄다. 살려고 하는 사람 조차가 없는데 얼마 떨어졌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거래가 돼야지 떨어진 건 아니고. 거래가 없어요. 거래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뭐 4천만 원 떨어졌네, 5천만 원. 그거는 금매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것도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실제 가격은. 떨어진 가격을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200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용산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의 평균 상승률의 1.6배까지 뛰었다고 한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이곳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처음부터 개발을 반대했던 이 지역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한강 조망권으로 부러움을 샀던 아파트들은 개발 구역에 통합되면서 병풍 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006년 3월, 나 씨 가족은 같은 아파트 105동에서 102동으로 집을 넓혀 이사 왔다. 땅이 뭐 살라고 이렇게. 이 집에서 가족들과 평생을 살 생각으로 거금을 들여 집안 곳곳을 꾸몄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대가 개발구역에 포함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2007년 8월, 서울시에서는 서부 이촌동 일대를 용산 역세권 개발구역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저 돈 많아서 이렇게 고친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평생 살라고. 근데 이렇게 뭐 통합개발 발표, 저는 무슨 2007년도에 우리 그렇게 집 고치고 나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뭐 통합개발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설마 뭐 이런 비슷한 집이라도 주겠지. 그리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여기 모든 주민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무슨 도시개발과 수용하고 막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또 가진 막 이따만한 막 그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정말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서울시의 발표 이후 조용했던 동네에는 소란이 끊이질 않았다. 마을에 들어선 비상대책위원회만 10여 개가 넘었고 아파트 주민들은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크게 대립했다. 2008년 겨울엔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찰 병력까지 들어와 주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서부 이촌동 한강변 아파트들이 2007년 8월 용산 역세권 개발 구역에 갑작스럽게 편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쪽의 지향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코레일이나 저는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아파트 그것도 들어선 지 얼마 건설된 지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땅을 개발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셋. 여러분
서부 이촌동 일대가 용산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편입된 2007년 당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대 공약이었다.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장님 위쪽을 보시고 이쪽으로 보시고 예, 거기서 없어요. 예, 거기가 이제 합정 망원. 한강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용산을 명품 수변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욕심 같아요 저는. 기업이 네. 법규를 지켜야 될 기업이 네. 법규 제정자도 아닙니다. 재건축 기간도 안 도래하는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개발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초기에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로비가 좀 있지 않나요? 나중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한강 내상사와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끼어든 걸로 저는 알지 처음부터 기업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개입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바꿔놓았고 보상가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졌다. 철도 부지가 8조 원에 팔린 점도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여기 그 철도청 부지라고 그러죠. 공작창 부지. 이거는 아대진데도 그 삼성 컨소시엄인가 해갖고 그때 뭐 입찰 들어왔을 때 평당 7,500만 원씩에 샀대요. 그러면 이거를 7,500만 원씩 주고 사서 사업을 해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남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7,500을 줬으면 우리 여기는 주거지인데 여기도 같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갖고 했으면 여기는 그거보다는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시행사 측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109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30억 원이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시행사 측의 홍보 내용은 주민들을 들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울시는 개발 사업에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 재건축이 불가능한 한강변 아파트를 개발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편법이었다. 도시개발법은 말 그대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법이다. 도정법에 의한 그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을 처음에 설립할 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4분의 3 이상.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주민의. 아, 그래요? 다시 또. 네.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은 과반이 아니라 50%의 동의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동의 절차도 이때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동의를 딱 하면 그 다음에 동의가 없어요. 동의 절차가 없어요.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예,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행사에서 배포한 홍보 전단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간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예상입니다. 뭐 프리미엄이 뭐 몇 억이 20억 그런데 지금 여기 분양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지들이 걱정해가지고서는 여기 사업성이 없다고 못한다 막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프리미엄이 무슨 몇 억이 붙습니까 여기 저희가 제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주민 이외에 다른 바깥에 있는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기자님들도 샤프 머리를 갖고 계실 기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 30억을 준대는데 왜 주민들이 왜 알박기를 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죠. 30억? 내놔라 이거야. 30억에 반 15억 줘라 이거야. 그럼 나가겠다. 근데 아니잖아요. 거기에 확실한 건 30억을 3천만 원. 이사비 3천만 원 동의하면 3천만 원 준다. 이사비 3천만 원. 이사비 3천만 원. 그것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다 뜬구름이고. 개발에 동의하면 3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이 홍보 전단지는 작년 가을 2차 동의서를 받을 무렵 배포됐다. 이미 사업 주체들 간에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놓고 비관적인 전망이 오가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예상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보상 기준이에요. 보상 기준. 예. 근데 여기 어디에도 이걸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감정평가액이 얼마인데 그 감정평가액을 존중해서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겁니다. 거래 사례라는 것은 이제 그 주변 비슷한 땅에 대해서 최근에 비슷한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시가를 그를 존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830 2007년 8월 30일 이주대책 기준일 선정 그 공고가 된 이후에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사한 거래 사례가 최근 게 없는 거죠. 3년 이전 게 있는 거죠. 네. 그럼 뭘 갖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만 하다면 철도공사의 약속도 지켜야죠. 그래야죠. 국가 그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의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그 드림업가 어떻게 주민들과 약속을 제대로 한강변 아파트를 개발구역에 강제 편입시킨 서울시의 조치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그 포함시킨 그 작업이 갑자기 졸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죠. 졸속 아니, 이게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아니 그거를 그 뭐 그 전에 그런 그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네. 이 지역을 용산에 편입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그 코레일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건 뭐 이번에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바람직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죠. 어디요? 용산에서 아니요. 아니죠. 이거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422번지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이제 여기가 성원 아파트 자리인가요? 네, 성원 아파트 자리인데 지하 아파트. 여기 성원 아파트 자리에는 장차 외국인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소비촌동 주민들이 외국인 학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뭐냐면은 너네들은 이 국제업무지구에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국민들이 아니니까 좀 나가달라라는 거죠. 여기 나가라. 그런 거지. 우리가 무슨 그리고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런 말을. 경풍 하는데요. 빨갛게 다니는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 한강이 막혀 있을 뿐이지. 아니 여기 서울시가 저 강서부터 저 잠실까지 한강변에 집이 안 들어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병풍인가요? 오세훈이 다 부셔야지 이거. 오히려 병풍은 여기다 100층 이상 바벨탑 같은 거 쌓는다는 게 그게 병풍 아닙니까? 거품처럼 크게 부풀어 올랐던 장밋빛 환상은 거품처럼 또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다. 후기는 엄청 좋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서민들이라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뭐 그 같아가지고 좀. 개발 호재만을 믿고 부동산 경기의 편승에 점검 없이 달려온 거대한 개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만 남겨졌다. 네,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평온했던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또 주민들끼리 반목하게 된 게 안타깝습니다. 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주민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등을 돌린 주민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강중 PD 수고했습니다. 150층이 넘는 랜드마크 빌딩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명품 도시가 서울의 한복판에 들어선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환상 속에 시작된 사업이 불과 3년 만에 좌초위기를 맞고 각 사업 주체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작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기억인 지역 주민들은 뒷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발의 중심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 31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시점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